걔는 막대하고 D카드로 적까지 맞고 딜 벌렸다 하면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의 뱉으면 너를 게이트라 버리는 나니까 소속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김 씨와 전 경기도청 결정직 5급 배모 씨, 도청 의무실 관리의사 등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3명은 의료법상 금지된 대리 처방과 관련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도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 씨, 배 씨, 도청 관리 의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. 이런 사람이야, 알아서 기어, 알아서 기어, 가슴을 뛰어. 그분의 내가 원래 그래, 그래서 뭐, 온 건데. 학교 1번, 예, 잘못합니다. 예, 잘못합니다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 미친놈의 새끼. 어 왜요? 도라이 새끼야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야 형님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.